이야기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아니,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래? 남의 아들 옷은 뒤쳐보고 그래요. 태연아, 저기 발목 좀 볼게요. 화상 타고 있을 거예요. 아우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태연아, 상현아, 가자 일어나. 아, 저기 잠깐만요. 목에 동그란 펜던트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았나요? 창살한 복을 꺼내서 입양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 진짜 미쳤나? 아, 진짜. 이리 와. 아니에요, 태연이에요. 우리 태연이 맞아요. 누가 해보고 자기 아들이래? 아, 우리 이 손 나요. 당신 미쳤어. 태양아 울지 마. 우리 태양이 울지 마. 우리 태양이 어떡하니? 우리 애기 어떡하니? 아우 비켜요. 아우 진짜. 이리 와, 이리 와. 아, 아주머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주머니 어디 사세요? 제가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여기 주인 없어요? 아우 누가 좀 말려줘요. 이 아줌마 미쳤나봐. 아니 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 우리 아줌마 아우 그럼 저리 비켜요. 도대체 왜 그래? 아니 일단 뛰러 나와가지고 남의 가게 말아먹을 일 있어 정말? 어? 나 못 참아요. 경찰 불러요. 경찰! 아 태연아, 아 태연아, 태연아. 이 여자 미친 여자예요. 완전 미친 여자라고요. 제정신 아닌 여자야. 일단 신원조회부터 확인할게요. 주민번호 불러보세요. 파리 1205 2011. 교도소 갔다 왔어요? 살인으로 5년간 복역했네. 나는 몰랐어요. 그 살인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숨기고서 이런 데 일을 하러 나와 그래? 정과자였어? 어머 세상에. 이 여자가 막 갑자기 뛰어들더니 우리 애를 뺏어가려고 했어요. 가석방으로 출소해서 이렇게 소란 피우면 어떡해요? 예? 이 아줌마도 애 데리고 밥 먹으러 나왔다가 얼마나 날벼락이겠어요? 혹시 유교하려고 했습니까? 그건 아닌데. 우리 애를 막 쥐아들이라고 우기잖아요. 아줌마, 왜 그랬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출소해보니까 우리 아이가 아니었어요. 우리 태양이를 잃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처벌 원하십니까? 꽤 심하긴 한데